정치권 소식입니다. 민생을 챙기겠다며 여야가 협의체 구성을 논의했는데 첫술에 배부를 수가 없는 모양입니다. 민주당이 영수회담을 먼저 해야 한다고 단서를 달아 일단 합의하지 못했습니다. 게다가 민주당은 두 차례 폐기됐던 해병대원 특검법을 또다시 발의했는데 더 독해졌습니다. 이런 식이면 정쟁 중단까지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. 최영국 기자입니다. 어제 여야정 정책논의기구 설치를 제안했던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협의체 구성을 위해선 영수회담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. 협의체 안에 윤석열 대통령이 포함돼야 한다고도 주장했습니다. 권한을 다 가지고 있는 대통령께서 함께 하셔야 의미가 있지 않나. 책임감과 사실은 자율재량이 부족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. 국민의힘은 협의체 구성에 조건을 붙여선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. 여야 원내수석이 협의체 구성 논의를 위해 만났지만 이 같은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. 논의 도중 고성이 오가기도 했습니다. 실무적인 여야정 협의체는 조건 없이 구성하자는 생각이었습니다. 전제 조건은 역시 대통령이 이 국정기조를 전환하고. 다만 양측은 이른바 구하라법과 간호법 등 일부 비쟁점 법안은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. 민주당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해병대원 특검법도 세 번째 발의했는데 수사 대상에 김건희 여사까지 명시하는 등 기존 안보다 수사 범위를 확대했습니다. 앞에서는 휴전 협상에 나올 듯이 말해놓고 뒤로는 뒤통수 칠 국민만 하는 화전 양면 전술의 다름이 아닙니다. 일부 비쟁점 법안을 놓고는 합의를 이뤘지만 협의체 구성, 거부권 행사 등 협치 분위기를 깰 수 있는 난관이 적지 않아 정쟁 중단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. TV조선 최원국입니다.